예, 저도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야 되죠. 흔적을 좀 남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찍는 거고요. 말씀을 좀 드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업 자체가 워낙에 횟수 작다 보니까 실습을 충분히 할수 있는 수업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알려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알려드린 것도 사실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어제 다운만 받아놓고 못했던 퀵이라고 하는 앱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시작만 시켜서 대충만 만져보셔도 그 자리에서 한 7, 80% 정도의 기능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라이브로다가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셔도 상관없지만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계속 머릿속에 고민을 뭘 하느냐면 영상 어떻게 찍어야 되지? 영상 어떻게 찍어야 되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오는 동안에도 차 안에서도 운전하면서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요. 왜 보면 유튜브 보면 운전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들 있죠. 얘기하는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찍어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차 안이 조명이 없, 그러니까 제 차가 위에 이게 안 뚫려 있어서 차 안이 어두워가지고 얼굴 시커먼, 안 그래도 시커먼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고 다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좀 찍어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과감하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어떤 분들이 정말 잘하시느냐면요. 성과가 나오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덮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성과가 나와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뭔가 하려면 그래 일단 한번 해보지 뭐. 했더니 이거 안 되네 그럼 딴 거. 안 되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또 계시느냐면 시작하려면 계획을 막 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방학 시작할 때 되면은 그 생활계획표 쓰듯이 단한 번도 안 지켜지는 생활계획표를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방학 내내 한 번도 안 지켜요, 그죠? 그래본 경우도 다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은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영상을 정말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걸 가지고 그 계획에서 정말 정확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그건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하면서 헛발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양하게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특히나 여기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왜한번한번 이제 자기소개로 다 여쭤봤을 때 다양한 분야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사실 그 내용을 다 영상으로 다 찍어서만 올리면 수요는 있어요. 다만 그 수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 채널을 찾아 들어오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내가 그런 채널 만들어 놓은 걸 모르고 들어올 방법을 못 찾으면 사실은 답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홍보 채널이니 뭐니 해서 블로그가 필요하고 페이스북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초반에는 구독자가 일정 수준 이상 되기 전까지는 내가 볼 사람들 계속 불러 모아야 돼요. 이거 만들었으니까 와서 봐주세요. 와서 봐주세요. 이 짓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 가게도 오픈하면은 도우미도 불러가지고 막 이런 거 꽁짝꽁짝 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구독자만 쌓이면 전 제일 부러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17시간 전에 동영상 올렸대요. 하루가 안 됐어요. 2만 명이 넘게 봤어요. 2만 2천 번을 봤대요. 조회수가 2만 2천이래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유머 콘텐츠가 이건데 이거 아세요? 일루수가 누구야? 오리지널은 오히려 조회수가 39만 번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3,400만이에요. 되게 허접한데, 와, 이런 허접한 영상을 왜 이렇게 많이들 보지 싶은데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올리시다 보면 그중에 무언가 하나가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얻어서 터지는 시점이 일단 그내 유튜브 채널이 크게 성장하는 기점인데 문제는 그 시점을 만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유머 우스갯소리 중에서 아 이건 진짜 내 인생의 금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제가 아까 로또 복권을 한 번씩 사는데 뭐였냐고 그거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제발 로또 1등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로또 1등 당첨 안 시켜주는 거야. 하루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고 로또 1등 당첨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 막 화를 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인간아 복권이나 산 다음에 얘기해라 그래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든 아무리 막 머릿속에 많이 넣어놔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다가 질문 좀 받아볼까요? 저기 그 유튜브 하실 때그 아무튼 그 컨셉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돼 있으시잖아요.
현재로서는 좀 그런 편이죠. 그, 예. 그럴 때마다 그 계정을 따로 만드. 아, 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 다른 거는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죠. 일단 그 서예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거를 올리는 별별 학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명 강사 생활에 대한 얘기라는 무명 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서예 채널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가는 거니까 거의 뭐 자동으로 올리는 식으로 올리는 거 상관없고, 별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강의하는 모습을 올리는 거니까 뭐 그것도 역시 직업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무명 강사 생존기가 저는 이제 제 메인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뭔데 채널을 갖다가 약간 이제 그 브랜드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 하나 또 있어요. 뭐 별별 일상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 아무거나 아니 있었던 일들 그냥 잡다한 것도 올리는 건데, 그거는 뭐 구독자가 뭐 신경 안 쓰는 채널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브랜드 계정을 하나 정도만 가지고 일단 당분간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영상이 쌓여서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영상들을 늘려나가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북글씨 쓰는 거 수의당 채널 그걸 1년 이상 운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별별 학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명강사 채널 만들었고, 수의당 채널 운영하면서 아 이제는 채널 하나 정도 더 늘려도 내가 운영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별별 학교고요. 그래서 별별 학교는 무조건 라이브죠. 강의하는 것만 나가는 거니까 편집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가 아 이제는 내가 영상을 이렇게 뭔가 좀 정말 나를 위한 채널 하게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무명강사 채널인데,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해서 편집해서 자막도 넣고 막 이렇게도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라이브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제 어쨌든 지금 저는 저의 메인 채널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무명강사 생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그 느낌이 다른 그 콘텐츠 그 어떤 분야가 좀 다른 부분을 할 때는 계정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실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메이저급으로 꽤 유명한 그 아, 지금 보여드린 아까 김호환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영어 강사예요. 영어 강사인데 지금 뭐라고 있냐면 그 미스터리 채널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채널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영어 강의했던 내용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영어 강의하고 미스터리 채널 전혀 다른 채널이잖아요. 근데 그냥 같이 한 채널 내에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시기적으로 아예 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영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마 아프리카 TV에서는 라이브를 하고 계시고 유튜브에다가는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운영 방침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없고, 저는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생뚱맞은 거면 좀 그러니까, 아니 할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북글씨 채널하고 무명강사 채널하고 별별하고 다 합쳐놨다고 친다면 어쨌든 구독자 수 1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무명강사 채널이 200명이고 별별학교가 100몇 명 되고, 그 다음에 그 북글씨 채널이 600-340명 되거든요. 다 합치면 1000명은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 놓으면 그걸 누가 와서 보죠?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마 제가 거기에서 가장 많이 업데이트하는 건 북글씨하고 별별학교일 거예요.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되게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주력으로 하고 싶은 무명강사 채널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노출이 좀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을 못하겠고, 물론 이제 하다가 본인이 필요해서 아 이건 난 합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색을 하면 내가 강좌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경우 있죠. 예, 예. 그거는 따로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재생 목록의 구분일 거예요 아마. 예, 예. 재생 목록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차이일 거예요 그거는요. 예. 처음에 아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채널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저도 아직 그 단계는 아직 형편없이 못 미치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신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구독자가 1, 2만 명, 2, 3만 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채널 성격이 바뀐대요. 바뀌지 않으면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 무명강사 생존기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0만 명쯤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무명강사라면 욕먹어요. 그렇죠. 그땐 최소한 유튜브 유명강사 정도는 돼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다가 제가 저기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분 채널도 한번 나중에 제가 이분하고 뭐 개인적으로다가는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좀 봐도 아마 구독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구독까지는 안 하셔도 안 하시더라도 이분 영상 처음 것부터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 영상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 한참 웃었어요. 이분 영상 보면서 처음에. 왜냐하면 신화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영상 요것밖에 안 올렸는데 이 사람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던 사람인데 현재 구독자 7만 명이 넘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요, 보세요. 처음엔 주로 어떤 거 찍었냐면 이런 거 찍었어요. 집안일은 왜 해야 돼? 뭐 아이 머리 말 이런 거 잠깐 찍다가 유튜버 꿀팁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작해서 영상 네 개밖에 안 올렸으니까 구독자도 몇십 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초보 유튜버 꿀팁 세 가지래요. 지가 초보면서 초보한테 뭘 가르쳐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4인차인데 이런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꿀팁 구독자 수 늘리는 아니 지가 이때 아마 제 기억으로 이분이 구독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뜬금없이 구독자 늘리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속으로 뭐냐면 이거 뭐가 무섭냐면 네 구독자는 늘려라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하던 분이냐면 그 개발자 출신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웹 쪽에서 어떻게 검색 엔진 작동한 이것들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한다고 하셨는데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쭉쭉쭉 올라가더니 어쨌든 구독자가 이제 7만 명이 넘었어요. 시작한 지 이분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1년이 뭐야?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건 되게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요.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면 이때부터 요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서 이거 올리고요.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올리다가 최근에 올린 거는 놀러가서 찍은 거 두 개 올리셨어요. 근데 3일 전 올리는데 구조수 37,000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제 이분은 이 영상을 찍고 두 달 쉬는 동안 아 난 좀 내용을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찍은 영상들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실 때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어떻게 컨셉을 잡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도 되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무명 강사로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유튜브 많아지게는 유명한 이름을 바꾸게 되잖아요. 저는 바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무슨 이 그 구독자와 관련된 어려운 것 같은 뭐 공지사항 한번 좀 띄우면 되죠. 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가야 뭐 구독 취소하시겠죠. 뭐 전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그게 이제 세무강이에요. 원래 세무강이라는 이름을 예전부터 만들어 놓고 그걸로다가 유튜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지만 세무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다가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아 유튜브 채널을 해야겠다는데 처음부터 구독자 아무도 없는데 세무강 이래버리면 그게 세무강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강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지금 무명강사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어쨌든 1차 목표가 이름 바꾸는 1차 목표가 2만 명이거든요. 2만 명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세무강으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공지해서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던 아빠가 백수래라고 하는 분 계세요. 그분 제가 아빠 개백수래래가지고 되게 실수했다고 그랬었는데 그분도 이름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 전에 아빠가 백수래가 아니었었어요. 얼마 전에 바꾼 이름이 아빠가 백수래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세무강 채널이나 아니면 그 나눠드린 유입 이거 이제 보시면 앞에 제 전화번호하고 메일 주소도 적혀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급하신 거는 전화를 하셔도 되겠죠. 전화를 제가 못 받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시거나 세무강에서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 언제든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